만약 안 끄고 계속 노래 부르고 있으면 제가 가서 꺼요.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? 마이크를 빼버려. 벌써 빠져버려. 너네 노래 부르면 무조건 붙게 안 된다. 네. 역시 놀출하는 어미 오빠들. 여기는 나이트. 구독, 좋아요. 어우, 우리 상봉동 한국관. 아... 손흥민. 아, 담당 웨이터 손흥민. 야, 반갑다, 흥민아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나이트 생활은, 나이트 웨이터 생활은 한 20년 했고요. 지금 상봉동 한국관에서 웨이터 손흥민 달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아, 손흥민이라면 어마어마한 축구스타냐. 예. 아, 손흥민이라는 닉네임 단 계기가 뭐야? 아, 손흥민이라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엄청 유명하니까 세탁을 했습니다. 예전에는 원래 연기였는데. 연기였는데. 이름 세탁을 한번 했죠. 어, 그 덕을 봤어? 많이 봤어요. 예를 들어 손흥민 골을 넣었어. 예. 그 골을 보고 너무 흥이 겨우 기분 좋아서 널 찾고 오는 경우도 있어? 예, 있어요. 사람들 되게 궁금해하는 게 있어. 웨이터를 하려면 웨이터 조건은 어떻게 되나? 그냥 자기가 성실하고, 열정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구구단 못 이어도 돼? 다 상관없어요. 요즘에 계산기 다 있잖아요. 아니, 구구단 못 이어도 웨이터 할 수 있다고? 계산기 다 있는데 뭐 그걸로 계산하면 되죠. 한글은? 한글은 안 돼. 그럼 우리 이제 상봉동 한국관 나이트클럽은 네. 주로 어떤 손님이 오는지. 아무래도 빌로 다짐 남자가 더 많죠. 이 나이트클럽에 알바를 쓰냐?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. 몇 번 얘기 들었는데요. 아쉬워요. 저희 같은 이제 큰 업소가 이제 그런 알바 같은 거 쓰면은 소문 나가지고 점점 듣기 마련이거든요. 그러니까 나도 답답한 거야. 근데 이제 그 여성분들이 부킹했을 때 좀 자기 옆에 자기가 이제 못생기고 이제 뚱뚱하고 배는 거 아는데 여자분들이 한 5분에서 6분 정도 앉아있으면 의심을 하는 거야. 여자는 잠깐 쉬고 술 한잔 먹고 싶어 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데 맞아요. 의심을 하는 거야. 이분 알바 아니냐고. 근데 절대 우리 상봉나무관에 알바를 안 써요. 이게 대형업소에서 글을 쓰는 순간은 소문 나면 괜히 또 이게 안 좋아지고. 그쵸? 그 어떤 이제 연령대가 많이 오는지. 최고 많은 연령대가 네. 30대, 40대예요. 3040? 네, 3040. 여자분들은? 여자분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.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주말 되면은 좀 더 어려지는데 네. 20대 분들 많이 오는데 주로 제일 많은 게 한 30대? 근데 그런 분들이 나이트 오는 이유가 뭐야? 외로워서 오겠죠. 외로워서? 왜 나이트 외우고 있어요? 아, 춤도 추고 음악도 있고 술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 구경하고 온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 다른 나이트 이제 밴드도 있잖아요. 저희에게는 네, 없지만 이제 네. DJ 보러 오는 여자분들도 계세요. 근데 그거는 한 20%? 그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좋은 남자 만나러 그냥 온 거예요. 좋은 남자, 좋은 여자? 네. 그 운이 좋으면 원나이트 가능? 원나이트 가능하고 결혼까지도 가능하고. 아, 부계 결혼까지? 네. 그럼 이제 우리 손흥민 씨는 여태까지 부킹을 해주면서 네. 결혼 성사를 얼마나 시켜줬는지 제가 봤을 때 한 10쌍은 넘게 해준 것 같아요. 10쌍? 그럼 잘 살고 있어요? 아니요. 다 이혼? 살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슬그머니 오더라고요, 연락이. 형, 저 놀러 갈게요. 야, 너 지금 딱 한참 좋을 때 아니야? 신혼생활 할 때 아니야? 그러니까. 아니요, 형. 끝났어요. 다시 한번 만들어야죠. 이혼할 이유가 뭐야, 근데 도대체?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서로 안 맞다고는 서로 헤어질 수 있고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손흥민 씨는 어떤 고객을 많이 챙겨요? 룸, 테이블, 부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. 룸 부스죠. 아무래도 룸 매장 부스. 자체가 틀리고 이제 부킹하기도 훨씬 이제 수월하고 룸 같은 경우도 이제 노래도 부를 수 있으니까 여자분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좀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노래 못 부르는데 왜 노래를 왜 부르는 거야 도대체? 2절까지? 아, 여자들이 진짜 정말 싫어해 그거. 아, 진짜 남자들이 그 특히 MC더비스 어디에 또 왜 부르는 거야 그거. 올라가지도 않으면서. 약간 40대 형님들은 임재범의 고해. 약간 30분들은 MC더비스 어디에도. 요즘에는 뭐 슬픈 초대자? DK 뭐야 그거. 슬퍼한 이거 있잖아요. 그거 방마다 불러 그거. 제 선생님도 노래 부르는 선생님이 있는데 네. 저는 항상 그래요. 여자 들어오면 바로 꺼라. 만약 안 끄고 계속 노래 부르고 있으면 제가 가서 꺼요. 그럼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? 마이크를 빼버려. 벌써 빠져버려. 너네 노래 부르면 무조건 붙게 안 된다. 네. 그 담배 피는 놈들 특히. 아, 그죠. 담배,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오면은 담배를 꺼야 돼, 기본적으로. 저도 그래서 손님한테 네. 얘기하는 게 네. 항상 올 때는 전단을 하나씩 챙겨오라고 얘기해요. 근데 담배 냄새 나면은 여자가 문 열자마자 그냥 나가버려요, 냄새. 근데 그게 내가 해본 결과 있잖아. 냄새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그 핑계야. 남자가 강동원, 조윤성, 여기 뭐 장동원 이렇게 앉아있어. 담배 피는데 여자가 그 나가겠어? 하긴 어? 냄새 때문에 나간다고 나갔는데 여자 화장실에 담배 뽑고 오히려 야 연예인들이 있으면 죄송한데 저도 한 가지 주시면 안 될까? 이럴걸? 아. 핑계야! 그거는 이제 여자가 딱 부킹 들어오면 아무리 잘생겨서도 이렇게 다리 꼬고 위아래로 쳐다봐요. 여자를? 위아래를 훑은다? 네. 훑고 이러고 말아요. 그럼 여자가 기분이 좋겠어요? 안 좋죠? 아, 그치 그치. 저는 항상 선녀가 되게 오면은 반가워서 이렇게 모셔서 아! 그러세요. 근데 이게 너무 오바다 근데. 아니 그렇게 오바라도 해야 돼. 그 다음엔 이제 제가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게 직업, 나이 물어보지 말라고. 아, 여자분들한테? 네. 특히 나이. 나이 같은 거 여자들이 민감하죠. 아, 그지 그지 그지. 그럼 절대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고. 아. 직업. 직업이 뭔 필요 있어요? 그 노래방 도움이나 이런 것도 싫어할 거 아니야? 아니, 뭔 상관이야. 오늘 그냥 만나러 왔는데. 그지 그지. 상관이 없고. 근데 젠더면. 아, 젠더면 좋아.
근데 요즘에는 있잖아 진짜 20대 젠더들은 모른다 이거 너 알아? 아 제가 봤는데도 이거 여자가 더 이뻐 누가 봐도 네, 여자야 진짜. 근데 나중에 내 손님들이 진상난 게 뭐냐면 나는 얘를 여자인 줄 알고 넣어줬는데 아 형 이제 성 자꾸 못 이겼어 왜? 일부러 그랬죠 아 왜? 남자잖아요 형 젠더잖아 딱 봐 나 몰랐거든 말하다가 이렇게 알아 어 말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스킨십 하다가 만지다가 한 거지 아.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졌어야 되는데 이제 내려갔는데 이제 잡힌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난 진짜 몰랐거든 아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불쾌하다 보고 근데 요즘에는 와 진짜 완벽 불쾌하다가 손잡으면 네. 알겠더라고요. 아, 난 진짜 요즘 애들 요즘 너무 이뻐, 진짜. 그리고 사귈만도 해, 진짜로. 아, 사귈 거 생각 못 해봤어. 아니, 오히려 있잖아. 나이트 클럽에서 젠더랑 부킹하셨던 분들이 젠더 맛에 들려버리면 일반 여자랑 부킹 못 해. 맛을 어떻게 들려?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니까. 아, 동성연애, 이성연애 다 할 수 있으니까. 수비 축구, 공격 축구. 아, 그리고 다 할 수가 있으니까. 아. 근데 우리는 이제 접하지 못했으니까 그 맛을 모르잖아. 그쵸. 근데 그거를 접했던 사람들은 일반 여자랑 못 한다고 하더라고. 아, 진짜로. 진짜 내가 들은 얘기거든. 저도 알고 싶지 않아. 이 아마 젠더 손님 내가 제일 많이 받을 거야. 아, 그런 거 얘 왜 나를 찾고 그러고 자꾸 젠더 분들을 자꾸. 여태까지 이제 웨이터 생활하면서 최고 팁이 많이 받아본 적이 있나? 제가 정확하게 현금으로 만 원짜리로 88만 원까지 받아봤어요. 웨이터를 시작하면 좋은 점은 뭐예요? 저는 솔직히 좋은 점은 없다고 생각해요. 돈 많이 벌잖아. 아 돈은 많이 버는데 솔직히 몸이 힘들어요. 한 달에 얼마씩 벌었어요? 손님 때 말고 연계 때 최고 많이 벌을 때가 한 거의 한 1,000만 원 가까이 벌었던 한 달에? 네, 한 달에. 오. 팁으로 아니면 봉사로 다 포함해서? 아, 포함해서. 오. 네. 힘든 점은 이제 어떤 게 힘든지? 일단 밤낮이 바뀌니까 되게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술 먹는 분들 이제 상대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제가 정신병 걸린 것처럼 가끔씩 제가 이상을 왜 하나 해가 될 때도 있어요.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거 아니야? 그죠 먹고 살려면 해야 돼. 약간 이제 주제 파악 못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. 아 맞춤 부킹을 웬만해서는 하는 스타일이에요. 어 그거 나랑 똑같네. 예. 만약에 남녀가 너무 이거 아니야. 되게 이쁜 여자 밝혀. 그런 여자만 해달래. 근데 내가 그런 여자를 해줄 수는 있어요. 근데 그러면 그런 여자가 다시는 오겠냐고요. 저희 업장에. 실망해서 안 와요. 그건 손님이 끊어먹는 짓이라 그렇게 안 하고요. 저한테는 어느 정도 레벨선에서 맞춰서는 해드려요. 그 남자도 처음에는 아 왜 이래. 야 물을 물 좀 더 이렇게 더 높일 수 없어? 지 생각 못 하고. 그죠. 어. 강남 템프로크 그런 여자를 원하는 거 아니야? 네, 저는 조용히 얘기해요. 사장님, 여기 여성분들도 진짜 정성 막 그런 뭐 연예인급 남자를 보러 왔습니다. 근데 형님 솔직히 말해서 거울 한번 보세요, 진짜. 아, 그걸 대놓고 얘기한다고? 끝난 줄 알았지.